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 지어진 수익형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서구의 큰 호재죠. 서대구 KTX 역사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인근에 위치한 수익형 건물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임대 수요, 공단 직장인들 수요인데요. 대구 염색산업단지, 약 26만평의 직장인 수만 약 5,600명이 종사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공단 직장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본 건물은 수익형 건물로 세팅되어 있으며 인근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로 다가구 주택이 많이 멸실이 된 상태라 임대 수요가 더욱 몰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본 건물 매매가 8억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으며 오르는 금리에 걱정 없는 매물이며 서대구 합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그 지상에는 전망대와 물놀이, 캠핑, 관광 레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 발전이 많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고요. 건물 주변에 보시면 전부 다 여기 주택,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동네 말고 이 외곽쪽으로 이 건물 앞쪽에 쭉 둘러보시면 전부 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준주거지역이고요. 공단이 이렇게 이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주거지는 현 건물이 속한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공단 임대 수요자들 본 건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상가 하나와 원룸 9개, 투룸 하나, 3룸으로 총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69제곱미터, 건물 354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51.1평, 건물은 107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2011년 7월 26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5천, 대출은 3억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현재 전체 다 월세로 받아주셔서 보증금이 많이 없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있고요. 현재 건물 인수가 5억 2천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71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약 270만 원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인근에 보면 이 건물이 월세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수하실 수 있는 인수 부담도 적고요. 합리적인 매매 가격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평당가 시세 이하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물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이쪽으로 4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 편으로 주차를 2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는 총 6대 주차 라인이 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뒤편도 이렇게 드라이비트로 외장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은 상가 하나의 필로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주하시는 거주자분들 대부분 여기 비산동 요 공단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아니면은 건너 매천시장 아니면 농원공단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은 세각으로 1, 2,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3룸 그리고 2룸 여기 원룸으로 세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어요. 3룸 같은 경우에 40만원, 원룸은 30만원, 투룸은 35만원, 이렇게 해서 40만원 이렇게 임대료 받고 있고 3층부터 4층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기본 다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건물 내부는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관리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되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건물이 거의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건물 상태,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옥상에 나왔습니다. 주변 보면 높은 건물들이 없죠. 전부 다 공단입니다. 공단. 자, 저기 공단이고 요 밑에 가시면 전부 다 저기 아파트 짓고 있는 현장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서대구 KTX 역사 앞에 보면 약 8000세대 아파트가 저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뒤편으로는 또 서대구 KTX 역사가 있고
요 건물과 KTX 역사 사이에 금호강이 있어요. 고인근으로는 요 공단에서 나오는 뭐 하폐수 처리 시설들이 전부 다 지하화되고 그 지상에는 레저, 관광 레저 그리고 뭐 전망대 등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요쪽 저기 보시면 바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요 녹색 옥상 보이십니까? 저기 바로 트레이더스가 위치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렇게 공단 수요가 빵빵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는 임대업 하실 분들, 공실 걱정 없이 임대업 하실 분들 오늘 건물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세 안 나오는 곳, 그런 건 수익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건물은 임대료도 엄청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이자 제외하고 약 270만원 정도 나와요. 여기서 건물 관리비 이 건물은 한 10만원, 많게 한 15만원 정도 생각을 하셔도 월 한 250이면 충분히 본 건물 관리비까지 다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고 순수익이 약 25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형 건물 찾으시는 분들, 노후 대책을 마련해 보실 분들 요 건물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제가 다양한 건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직접 한번 연락을 주세요. 주시면 제가 이 건물 저 건물 한번 비교시켜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